둘이 준비하라. 원삼이. 원삼이. 원삼아. 원삼이 형. 원삼이 형. 저요. 장원사 가자. 빨리 해, 빨리 형. 그래. 해주네. 해줄 줄 알았다. 근데 희경 선배님 너한테 최고 구속 나온 거 알아? 118? 넘어가야죠. 118. 그러면서 이제 원아웃 주전은 없습니다. 오케이, 없다, 없다, 없다. 괜찮아, 괜찮아, 오해, 오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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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다섯 번 남았어. 이제 타석에 강성현 선수가 이어봤습니다. 또 가, 또 가, 강성현 또 가. 강성현 가자. 첫구 스트라이크.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예,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막으면 돼, 막으면. 여기서 막으면 돼. 스트라이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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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자, 일단은 유리한 볼 카운트는 잡았어요. 삼진으로 이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삼진으로. 가지, 가지. 빗맞은 타구입니다. 아, 어, 됐는데? 빗맞은 타구입니다. 코스 애매한데요. 윅스와 이루스, 윅스 이루스. 잠깐, 잠깐, 잠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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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됐어, 나야.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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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이에 떨어져요. 아, 씨. 오, 아, 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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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놓쳤어요. 아! 아! 지금 김민우가 흘린 사이에 타자주가 이렇게 하지. 이제 역전주자가 득점권으로 갑니다. 하이! 오. 방금 쳤어? 아니. 그 글러브. 글러브. 한순간에 이 흐름을 넘겨주고 마는 이 체감이야겁니다. 안타가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만 네. 마지막에 김문호 선수의 이 캐치 때에 또 실책이 나오면서 이거는 득점권에 또 찬스를 준 거잖아요 우리가. 아 지금 김문호 선수가 아 글러브로 저그를 했네요. 아하. 아. 이제 역전주자가 득점권에 위치합니다. 안 돼, 이거 역전은 안 돼, 역전은 안 돼. 미가리, 막아봐, 막아봐! 그리고 타석에는 김청용 선수입니다. 김청용 선수는 이게 최강야구 지금 3년째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해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선수입니다. 청용아, 빨라, 빨라! 밀어치려고, 툭 밀어치려고 하라고. 좀 돼야 돼, 책임 좀 해봐. 여기서 막아, 여기서! 타격합니다! 와! 타격합니다! 청룡은 빠져나가는 안타가 됩니다! 야! 마! 돌려줘요, 돌려요! 3루에서 멈춤 지시가 내려오면서 다시 또 안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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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경원 선수의 이 홈런 한 방에 선수들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문경원의 방망이가 인하대학교를 완벽하게 깨웠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됐나? 김성근 감독이 다시 마운드로 향합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했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잘 버텼다. 오케이, 수고했다.
됐다. 선발 투수였던 유희관 선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네, 알차, 알차. 수고. 수고했어.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투수는 장원삼이네요. 감이 꽤 맞아, 오랜만에 던지가. 정신적으로 던져야지. 워라우스가 3루 1루의 위기. 이 마운드를 장원삼이 이어봤습니다. 완나우드. 네. 오늘 가자. 1-3루? 네. 가자. 원삼이 가자, 가자! 두 번의 등판. 이대현 선수가 무너져 내려서 위기 상황 만들고 내려갔을 때 그때도 실점하지 않고 아웃카운트 3개 잡아냈었고요. 올해 이 피칭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 시즌 세이브 상황 때도 좋은 투구 내용 보여줬었고요. 이번에는 유희관 선수의 주자들이 베이스에 남아있습니다. 정훈아! 정훈이야! 정훈아! 직구랑 체인저 봐야 돼. 직구랑 체인저! 직구랑 체인저! 자, 이제 타자 박정훈 선수입니다. 자, 가자, 가자! 여기! 초구 데려갑니다. 저렇게 풀스윙을 가져가죠. 왜냐면 편하게 플라이볼을 만들면 타점이기 때문에. 오, 나이스 볼. 기대고 좀 오니까 다 놀랬구나. 정훈아, 외화로마, 외화로마! 됐어, 외화프라임인데, 외화프라임. 외야 뜬공이 됐건 땅볼이 됐건 역전을 허용할 수 있고요. 과연 장원삼이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지. 원삼이 가자, 가자! 아, 앞에, 앞에. 이거 박태호 밀어냈어요. 오! 윅스 컨트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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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윅스 컨트롤!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3루 주자 태그! 홈으로 들어옵니다. 장원삼이 아웃카운트를 늘립니다만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오면서 역전을 만드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바람 생각해, 바람! 이제 이승보, 장원삼 선수가 아웃카운트를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역전을 이 허용했다고 해도 여기서 흐름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골드게임 생각했다가 지금 갑자기. 타순이 한 바퀴 돌아서 선지승입니다. 초구볼. 네, 하나, 하나, 하나. 바깥쪽 볼입니다. 바깥쪽 조금 더 빠져요. 이제는 쓰리볼이 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때리지마. 아니, 잡힐 리가 없어. 지금 5회 초가요. 25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깥의 체감 온도는 지금 34도거든요. 맞아요. 아,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대로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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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포볼 중 하나 아니요. 장원삼도 이 마운드를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아, 여러 가지로 좀 힘듦이 보이는 상황이네요. 아쿠안타나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주자 두 명이 루상에 나가 있습니다. 이제 8번 타자 차오찬 선수입니다. 오찬아, 이어가야 돼, 이어가야 돼. 오찬아, 자신 있게. 송정아, 홈이야. 네. 투아웃, 투아웃. 일단 한 점은 주자 3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여기서만 막으면 몬스터즈는 장원삼 선수의 등판 어느 정도의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자, 가자. 좋아, 좋아.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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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어서 들어오시다 우성아. 간대. 전자동작 일어나서. 있다. 전자동작 일어나서. 세비에요. 아웃. 우. 오. 아웃 아니야? 발이 먼저 들어갔나? 모르겠다. 이게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렇게 호흡하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네. 경기가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선수들이 같이 집중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넣으면 안 돼, 넣으면 안 돼. 컷. 아, 이 초부터 이 장원삼 선수의 제구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 그런 네. 긴장이 좀 흐릅니다, 지금. 하나, 스파이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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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다. 야, 씨. 올 시즌 첫 번째 패배 위기에 못 서집니다.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장원삼. 아! 왼쪽 빗맞아서 높게 떴습니다. 오케이. 땡큐, 땡큐. 기다리고 있는 김문호. 김문호 잡아냅니다. 이렇게 수령. 예, 예, 예. 마운드에 올라온 장원삼 선수가 한 점만을 내준 채 3아웃 이닝을 마감시킵니다. 7대 6 한점차 역전에 성공한 인하대학교입니다. 나이스. 역전을 허용하면 터즈,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무려 한 이닝 6실점. 올 시즌 한 이닝 최다 실점 타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유희관의 실점이고요. 좋으니까 넘어갈 게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장원삼 선수가 그 뒤를 잘 막아줬고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네. 네, 우리 몬스터즈의 이탈력이 어떤 팀입니까? 방망이 가자, 방망이, 방망이. 아, 이게 유현준 선수는 네. 점수를 이렇게 주고 나서 5회 승리 여건이 아, 될 수 있는 상황. 이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네. 선발 투수가. 야, 승리 투수 여건이야? 이런 변태 같은 진짜 씨. 아니, 근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네네네. 이게 그 몬스터즈 소속된 연건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원래 전소속 팀으로만 가면 이렇게 잘해요. 아, 그렇죠. 아니, 원성준, 뭐 황영무. 과거 최수현도 그랬고요. 이게 뭐 시위하는 겁니까? 아, 이 정도면 이거 네네. 많이 섭섭한데요. 아, 그러네요. 네. 어, 문경! 어, 나이스. 아니, 적당히 1타 좀 좋다만 해도 저희가 얼마나 포장 잘해주겠어요. 이게 하나의 큰 징크스가 되겠네요. 네. 추격자가 된 몬스터즈의 선봉장, 선두타자 정현 선수입니다. 어, 가자, 내자, 내자. 현준이. 네. 보다 가져와. 화이타순이야. 민준아, 화이타순이야. 네. 자, 가자, 가자, 가자. 뽑자, 뽑자, 뽑자. 아, 우리는 선수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으로 볼. 어. 야, 예. 가자. 가자. 야, 줄로 가자, 줄로. 줄로. 좋아, 좋아, 좋아. 우리도 돼, 우리도 돼. 다시 게 현준아. 안타 맞아, 안타 맞아. 바깥 쪽에 떨어지는 공 볼트입니다. 안 돼, 안 돼. 현준아, 집중해.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 바깥 쪽에 또다시 빠져요. 쓰리볼. 나가보자, 나가보자. 현준아, 마지막이야, 마지막. 집중해, 집중. 정윤 선수가 침착하게 볼카운트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누나 역전했잖아. 야, 먼저 편하게. 오케이. 아까 죽여 몰래칩니다. 선두 타자 출루 정의우. 네, 가야 됩니다. 네. 우리도. 아, 볼넷은 안 좋은데. 야, 분위기 살려야지. 분위기 좋은데, 지금. 자, 정의윤 선수는 오늘 경기 처음으로 출루했고요. 이제 8, 9번 타자 박재욱과 김문호가 나란히 2타수 2안타 멀티 히트 기록하고 있는 타자들입니다. 4안타, 예, 이제 쳐야죠. 와, 가만, 재욱이! 재욱이 좋아, 재욱이 좋아! 모으자, 모으자! 빠른 주자 아니야, 타자 집중해! 더 두자. 오, 대주자. 네, 대주자 가죠. 태현아, 태현아, 넣으셔. 고대하는 포수입니다만 발이 빠른 선수입니다. 1-2로 되면 2-3에서 해라. 원아웃 이상 만들어도 되죠. 2-3에서 해. 쳐도 되고. 뭐 어떻게? 감 좋으니까 뭐 쳐도 되고 아니면 2-3에서 손해도 감 쳐. 현준아, 이기고 있어. 1점 줘도 돼, 아웃카운트. 뭔가 여기서 이 동점 이상을 바라는 우리 몬스터즈입니다. 따라가자, 따라가. 오빠가. 아야. 오빠가. 뼈 난쪽에 걸렸어요. 내야에 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유격수 기다려서 처리합니다. 원아웃. 오케이. 아, 안 된다 지금. 한 점 바로 따라가야 돼. 문기현 선수가 내야 뜬 공을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와, 땡큐. 고생했어. 그리고 다시 또 정원배 감독이 마운드로 향하는 듯. 수고했어. 좀 아쉽긴 하지만 수고했다. 먼저 했었어. 아,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임현준 선수 여기까지였습니다. 투수를 교체합니다. 도윤아, 타자 의식하지 말고 네 볼 던지면 된다. 예. 흥분하면 안 돼. 자본하게 던져야 돼. 이기고 있으니까. 마운드에 김도현 선수를 올렸습니다. 이 선수가요, 오늘 이 경기에서의 투구가 인하대학교 유니폼 입고 데뷔전이랍니다. 내년에 사실 이 선수를 에이스급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선수고요. 상우야, 뭐야, 뭔 피처야? 내가 모르지. 몰라? 예. 내가 치면 되는 피처야? 저 모르겠어. 뭐 변하고 하나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나는 있겠지. 수고가 된지 알 거야. 원아웃 주자 일로.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오늘은 2안타를 칠 또 김문호기 때문에요. 겨. 가자. 부산 사직에서 롯데자이언츠와의 직관을 앞두고 첫 패배를 당한다? 아, 이건 흐름 자체는 좋지 않거든요. 이게 또 이게 첫 번째 패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안 돼요. 가야 됩니다, 김문호가. 이어가자, 이어가! 도현이 막아봐, 막아봐! 이기고 있어! 1점 줘도 돼, 아웃카운트! 생각해, 타자 집중해! 초구, 바깥쪽으로 멀리 갑니다. 오케이! 발풀도 안 들어가, 발풀도 안 넘어오더라. 이건 이유가 있어.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김문호 선수는 본인의 이 타격 타이밍하고 아주 맞을 수 있어요. 네. 웬만한 이 장타가 나오면 이 고대하는 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연결하면 좋겠다. 오늘 경기 멀티 히트 기록하고 있는 김문호 선수입니다. 아,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역전해. 다시 역전해. 금왕이 금왕이. 그래 바로 추상하면 돼. 이 포징을 놓치지 않고 이 스피드가 김문호가 딱 맞아요. 네. 지금은 타구가 발사각도만 높았더라면 넘어갔을 거예요. 아 진짜 잘 친다. 진짜 잘 치신다. 와. 어떻게 누구나 안 놓치냐. 와.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치는 거지? 나 이 점 줘도 돼. 이 점 다 줘도 된다고 괜찮아. 그러면서 3루에 들어간 고대한 이제 득점권 두 명의 주자 그리고 타석에는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 2루타 기록하고 있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됐다. 장아 주지 마라 진짜. 연결했어. 장난 하지 마라. 장난 하지 마라 진짜. 그리고 장난치지 마라. 네 우리는 뭐 동점을 넘어서 역전을 가야 됩니다. 그럼요. 네. 자문님 자문님 아웃 카운트 늘려. 도현이 형 해봐, 도현이 형! 초구 높게 옵니다, 초구볼. 오케이. 저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자꾸 천천히 해. 이거 높아요, 카운트 볼 투. 아, 안 돼, 형. 팔이 안 나오고. 낮게. 만약에 승부를 못한다, 임상훈은 더 두려울 텐데요. 네. 네, 우리로서 그 상황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타석의 정구로. 이거 있다, 쉽게 가지 마. 오케이. 높은 공을 타격했습니다. 다시 달려가요. 야. 어? 오케이. 다시 달려가요. 파울 지역. 잡으면 들어가. 파울 지역 잡았나요? 잡아내네요. 들어가! 철우지가 태그!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케이. 이게 난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괜찮아. 네, 대한이. 나이스하다. 나이스. 우대한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동점을 만든 최강원 터드 그리고 정구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가? 와 미친 거 아니죠? 정구? 아니 이걸 잡아내네요. 펜스 위에 부딪히면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아 정말 차우찬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정말 완벽한 수비였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바람 많이 분다. 방금. 저 같은데? 지금 괜히 또 땅볼 치면 잘했다. 얘가 치야 불안한데 얘가 친다니까. 동점 되면 얘가 또 치기 편하다 이거. 자 이제는 임상우예요. 문경원이 만든 동점. 임상우가 다시 역전할 수 있을지. 이제 타점 몇 개고? 두 개인가? 야 4타수 4안타에 3타점 이렇게 난리 났고 문호도 3안타인데 정말 존재감이다. 3안타도 한번 잡아라. 한번 잡자. 형 높으면 안 돼. 맡겨야 돼. 초구 들어왔습니다. 상호가 해주자. 자,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역전 주자까지 득점권에 나가 있습니다. 문경원과 임상우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타점까지 올리고 타점 얼마야? 행복입니다. 여기다 여기서 끝나 여기서. 형 1점으로 막아봐. 오케이. 오, 그래도 타점. 됐어. 오케이. 아. 누구야?
이창훈 선수입니다. 돈 있지 마라, 돈이. 아, 어떻게 이 선수를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한 선수고요. 아, 임상훈 어떻게 두 개 하면 이렇게 만들어내죠? 4타, 그리고 또다시 적시타. 와, 두 선수의 스토리텔링이요. 아니, 문경원이 동점 세리로 날렸는데 그거 다시 뒤집는 게 임상우가 됩니다. 오늘 경기는 진짜 이 특별 방송으로 이 편성을 해주셔야 되고 결책 부록으로 김문호. 이러면 진짜 스토리가 완벽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치로 전성기 때 모습이 생각나요. 이치로 전성기. 이치로 전성기. 나이스. 역전에 성공한 최강문 선수입니다. 되게 잘 줘. 아, 너무 쉽게. 제 앞에 절대 쓰는 거 아냐? 이제 투어 주자 1루입니다. 타석에 박영태. 가자, 이제 캡틴! 고맙습니다. 수고! 여기서 끊자, 여기서! 그래, 나에서 끊어라. 들어, 하나 들어. 자, 들어보자, 들어보자. 들면 터진다. 잡아 당겼습니다. 1루 쪽! 빼어 선언됩니다. 1루수가 베이스 직접 밟으면서 3아웃이 됩니다. 파워 아니야? 파울도 안 돼. 괜찮아. 뭐 친 거야? 상우야, 왜 이렇게 잘해? 그러나 역전을 만든 임상우의 적시타. 스코어 8-7, 몬스터즈는 다시 앞서갑니다. 와, 진짜. 상우. 와, 상우야. 상우 너무 좋다. 너는 어떤 아이니? 와, 너는 진짜. 아, 5회말 끝났어요, 위원님. 아, 진짜냐? 와, 나 경기에 집중해서 5회말 끝난지도 몰랐는데. 끝난지도 뭐야? 야, 안 말해주냐? 와, 너는 어떤 아이니, 상우야? 아니, 둘이 뭐야? 한 명은 동점 만들고 한 명은 역전 적시타 치고. 와, 진짜. 미친 경기. 어, 진짜 미친 경기다. 머리 아파, 너무 머리 아파. 재밌네. 야, 괜찮아. 우리 이기고 있잖아. 아, 분위기 쳐지지 마! 오늘 15-14로 이겨야 돼. 분위기 쳐지지 마! 나. 야, 오늘 15점 내가 이긴다. 자. 조은이 부상 오지 말라 그래. 분위기 다 쳐졌으니까. 그래. 이나네, 열심히 해. 경원아! 여기 왔을 때 열심히 안 하더니 들어가니까 막 화이팅 겁나 가네. 저는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